이번 컨텐츠는 우리 팬분 한 분이 또 이제 초청이 돼서 실시간으로 카트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선진공 왔네. 선진공 이기자. 자, 알죠, 유튜버. 알죠. 괜찮아요. 빠지면 안 돼요. 아이. 아, 커팅은 하시네. 잠깐, 방금 살짝 포기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톡톡이를 한 건지. 차 어때요? 아유, 엄청 많이. 제가 사고 대처 능력이 좀. 오케이, 이실력 오늘 제가. 아유. 옷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까진 아닌데. 혼자 달리시면 혼자 좀다 달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여기 드리프트 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키로. 아. 네, 방향키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CP더라고. 오. 방금 살짝 끌었어. 잘했어. 어. 아, 차가 빠르니까 조심 되게. 적응이 안 되네. 긴장했다고. 차 근데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적응도 안 되실 거야. 네, 적응. 2탄데. 오케이. 일단은 문제점을 극복하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앉으시고, 똑같은 트랙으로 똑같이 한번 제가 또 다시 달려볼게요. 자,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그냥 아싸리 부설을 아까 하나 모으셨잖아요. 네. 근데 막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간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커팅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편해요, 아싸리. 그리고 여기서 딱 커팅하고 여기서는 도톡이 원래 쭉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 하고 그리고 빨리 치고 가야 돼요. 일단 붓은 아시겠죠? 홈코스 찍기. 제 다운 여기서 이제 톡톡이 살짝 여기선 봐봐 오른쪽 그냥 방향키 방향키만 하면은 드리프트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안에서 아까 드리프트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말 끌고 딱 아까 이건 잘하시더라고. 떨어지고 부서 모으고 맞아요. 보신 거는 확실히 있더라고. 여기서 봐봐요, 톡톡이. 쭉,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탁 커팅해주고. 라인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예, 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뒤에 따라와요, 선진국이, 맞죠? 근데 붓이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절대로. 드리프트 받아도. 붓이 빠르거든요. 아. 야, 이 끙끙아! 자, 막자.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키보드 지금 시청자분이 이제 잡으시는 게, 잠깐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키보드를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아요. 카타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카트를 해요 저는. 근데 시청자분 한번 해보세요. 카트 할 때 모습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예, 네, 이렇게 지금 예, 네, 이렇게 여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은 이 엄지손가락을 이 왼쪽 거 누르고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왜냐면 손가락이 지금 일단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반듯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손가락이 빠르게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 그 시프트를 누를 때 급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누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살짝살짝 이렇게 누르면서 빨리빨리 드리프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게 누르다 보니까 그 다음 드리프트 할 때 세게 누르고 나서 그 다음 또 누르려니까 늦어. 손가락 반응이. 근데 키보드를 살살 누르면서 손가락은 이렇게 이게 빠르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걸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아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이게 훨씬 아 신세계구나. 근데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여기 이게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이제 뇌피셜인데 옛날 뇌피셜로는 일단은 이 방향키보다 숫자키가 빨라요. 반응이. 아 반응속도가? 반응속도가 빨라요 일단. 아, 그래서 숫자패드를 많이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카트를 보여드려야 돼요. 카트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리지 고갈을 해요. 자 빌리지 고갈 지출 합니다. 자 빌리지 고갈 지출 하는데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자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네.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이게 막 손가락 뒤로 옮겨갖고 이렇게 막 사고 회복이 느려. 아 그래서 그런데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 자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하면은 자 사고가 났어. 그러면 다시 바로 부딪힌 대로 이렇게 딱 바로 빠르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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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빠 양키 딥키 아빠 양키 딥키 바로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선수들은 다 이렇게 떼죠. 선수들은 다 떼고 아까 산타 비밀의 공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맞죠? 네 맞네요. 자 일단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 아 이번에 라인 좋았다. 일단 연타 드리프트 커팅 그 다음에 촛불도 할 줄 아시고 도토기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것 같고 도토기 해보세요 쭉. 아이 도토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일단 1분 45초 8일이 나왔죠. 자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그림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가 있으면 지금 보면요 라인이 어떠냐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태칸이 갔을 때 라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깨끗하게 사기를 돌면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라인은 보자면 어떻게 가냐면요 가요. 갔는데 마야 라인 약간 이래요. 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인코스. 예, 그니까, 막, 라인이 엄청 막 크고, 드리프트가, 아. 예를 들어서 커팅을 하면, 김태칸 커팅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끼, 붕, 끼, 붕, 끼, 붕, 이렇게 간다면, 우리, 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의 드리프트로는, 지금 보면은, 끼, 붕, 뭔가 끼, 붕 막 이랬습니다.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엄청 드리프트가 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끼 붕 끼 붕 끼 붕 이거면 우리 시청자분은 끼
붕! 끼익! 붕! 막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죠? 아, 드리프트가 느껴요. 엄청 커요. 맞아요. 지금 제가 세도로도 보여드리자면, 그 이유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코스 타는 라인이 없어요, 지금 맞죠? 이거를 제가 오늘 고쳐드릴 거예요. 이것만 고쳐도 공방 1등 가능해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타야 돼요, 이렇게. 근데 훨씬 아웃이죠, 지금 보면. 저 상대 달리신 거. 여기서도 더 라인을 타고 이렇게 인코스가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라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차이 나죠, 지금? 부스 안 쓰는데도.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개를 오른쪽 했다 돌리면 돼요. 그 순부까지 딱 써주고, 마지막에. 아, 안에서? 예. 여기서는 쭉 끌다가 마지막에 탁 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라인 잘 보세요, 제가 드리프트 하는 거. 여기는 아까 라인 제가 잘 탔다 했죠? 잘 탄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인이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이러면 라인이 몸싸 막 밀려요, 상대한테. 몸싸 하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인코스 지금. 저는 인코스 탔는데 지금 쟤는, 자, 이제 오죠? 라인 차이가 훨씬 많이 나죠? 여기서도, 여기 왼쪽에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타야 돼요. 톡톡이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 못했고. 저기 오른쪽으로 굳이 갈 필요도 없었는데 방금도 승부 써주고 마지막에는 하고 여기서 요쯤에서 드리프트해서 쭉 끌면서 꼬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급한다 마지막. 오. 상관없어. 이거. 서플. 숨어 쓰고. 그렇지. 아이스 지마. 오, 됐다. 쇼숏. 쭉 가. 그렇지. 되게 빠른데, 이거. 승부. 됐다, 어떡하다. 됐어, 가만히 있어, 부서! 뭐. 2번, 한번만 듣기, 2번만 듣기. 아, 됐어. 풋볼. 부딪힘 맞아, 풋. 풋. 그렇지, 됐어. 풋부 떨어지고, 풋부 천천히. 풋볼. 풋부 쓰고! 아, 됐어. 자, 축가. 떨어지고, 부스터. 파팅. 한 번만. 피스. 그렇지. 나왔다, 와, 성공이다. 승부. 나왔어요? 나왔어. 부스터. 성공! 와! 야, 이제 39초도 가능하다니. 40초 4구야, 와. 인간 승리다. 잘했어. 와. 이제 이메 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잘하지? 열받았다.